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할지. 무료 이미지. 무료 이미지. 아, 무료 이미지라고 또 뭐라 올렸지? 무료 이미지. 아니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버에서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 무료 이미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무료 이미지 안정은 포토샵. 예전에 제가 그 블로그 작업을 하다가 좀 프로그램 작업을 했어요. 블로그로. 그래서 지금은 저품질이 돼가지고 영구정지를 먹었었어요. 영구정지 먹었다가 한몇 개월 전에 풀렸어요. 나는 더안 풀릴 줄 알았는데 영구정지 먹어가지고 다행히 풀렸어. 그놈의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 쓰지 마세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안정호 포토샵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블로그에 무료 이미지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제가 올려놨죠. 여기 부처님 여기 오다 보니까 이거 연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붙여놨더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찍으세요. 잘 찍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찍어서 올렸어요. 찍어서 올렸는데 요런 것들 이게 좀 아까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놓긴 했는데 여기 한번 들어와 볼게요. 찾으셨나요? 보시면은 무료 이미지 안정우 포토샵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여기 오면서 찍은 거예요. 여기 안양거리 찍어서 올린 건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밝아요, 그죠? 밝은데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얘네는 조금 어둡다, 그죠? 어두운 사진들이 있어요, 그죠? 이 어두운 사진들은 왜 그러냐면요, 위에 거는 밝은데 얘는 어두워. 역광으로 찍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빛을 마주보고 찍다 보니까 얘는 이제 빛을 등지고 찍은 건데, 그러다 보면은 사진이 어둡게 나와요. 그럼 어둡게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둡게 쓰면은 좀 밝게 보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저장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이 안 먹네. 이런. 마우스 오른쪽이 안 먹죠? 그럼 어떻게 돼? 인터넷에서 가끔씩 사진 쓰려고 하는데 오른쪽 키를 막아놓는 경우 있어, 그죠? 그러면은 스크린샷 하죠. 스크린샷.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볼게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숫자 7 있죠? 147 넘룩 위에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을 거예요. 키보드 찾으셨나요?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렀다 떼주시고요. 그 다음 포토샵으로 오세요.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New 하게 되면은 1024x768이라고 뜨는데 요거는 내가 캡처 받은 사이즈가 여기에 세팅돼요. 여러분들은 모니터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아까 스크린샷 하게 되면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컨트롤 C하고 같은 거거든요. 내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 받은 거야. 복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복사했으면은 붙여넣기 해야겠죠? 붙여넣기는 그렇죠.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V 하니까 모니터가 이제 들어왔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뭐 있어요? 그죠? 크롬. 아니, 저 위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아, 이것까지 다 들어왔어. 그러면은 이제 크롭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크롭 쓰는 거죠. 크롭을 선택하시고 내가 필요한 부처님 오신 날요 연등을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은 잘리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크롭은. 그 다음에 또 손툴 있죠. 여러분들 툴박스 맨 밑에 손바닥 모양의 툴이 있을 거예요. 핸드툴. 이 손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두번 클릭.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포토샵 화면에 꽉 차게 확대가 돼요. 예, 확대가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크롭으로 잘랐어요. 아, 사진을 좀 저녁 때 찍거나 역광으로 찍었더니 너무 어두워. 밝기 조절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겠죠? 보정하는 거. 예. 이 밝기를 보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지에서 여기 어드저스먼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여기 커브라고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M. 예. 컨트롤 M이고 커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요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대각선으로 라인이 하나 있죠? 예, 거기 가운데를 누르고 위로 올리면은 대각선으로 밝아져요. 사진이. 예, 사진이 밝아지고 이렇게 예. 밝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아, 나는 너무 좀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밝게 찍었어. 그래서 어둡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좀 진하게. 그러면은, 예, 반대로 내리시면 돼요. 반대로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어두워져요. 예, 어둡게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밝게 만들고자 하시면은 위로, 예, 이렇게, 예, 쭉 올리시면은 사진이 밝아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다 됐으면은, 오케이. 예, 컨트롤 Z 해볼까요? 컨트롤 Z로 누르게 되면은 아 이렇게 밝고 예 밝게 보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밝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화질이 좀 깨지죠? 예, 제가 확대를 좀 했는데. 124%야. 예, 124%. 그러면은 인터넷에 올렸을 때는 100%로 올라가거든요. 인터넷에 올라갔을 때 사이즈가 어떻게 보일지 보려면요. 아까는 손툴을 더블클릭했잖아요. 손바닥. 손툴을 더블클릭하면은 이 화면에 꽉 차게 보여지고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더블클릭. 예, 여기 돋보기 툴박스를 더블클릭하게 되면은 100%로 볼 수가 있어요. 100%. 100%란 얘기는 1대 1 크기인 거예요. 1대 1.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예, 그대로 보이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